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. 골밀도를 높이는데 특히 더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. 서재걸 선생님, 그 누군가요? 네, 여기서 한 세 분 정도 요주의 인물이 있습니다. 네, 바로 뼈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이 있다? 갱년기 여성입니다. 네. 세 명? 왜 나 어떻게 이렇게 세 명? 갱년기 여성의 경우는 뼈와 연골의 방패 역할을 그동안 해줬던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감하면서 완경 이후에는 10년간 전체 골량의 50%가 소실되는데요. 그러니까 그동안 천천히 소실되다가 완경되면 급하게 소실된다 이 얘기죠. 그러다 보니까 골다공증 환자들은 대개 여성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골다공증 진료 환자 중에서 90% 이상이 여성일 정도로 갱년기 여성들에게 골밀도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 아직 갱년기 아닌데. 근데 그러니까 충격이다. 아직 아니긴 하는데, 그런데 제가 남편은 멀쩡한데 저는 좀 추운 날 이렇게 뼈가 시려요. 시큰시큰하고 손목, 뭐 무릎 이런 데 좀 시리고 아프거든요. 나도 출산해서 그런 거 아닌가? 출산하고 나서 그래서 더 걱정이 돼요. 골다공증을 알 수 있는 증상은 없을까요? 이 골다공증의 그게 문제입니다. 골밀도가 감소하더라도 통증이나 자각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골절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골밀도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또한 골다공증을 가볍게 얘기해서 치료를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. 한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을 진단받는 환자 중 여성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, 남성은 무려 90% 이상이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. 안 받는 거야. 대부분 남자들이 안 받아. 그러니까 나 같아도 자각 증상이 없는데 뭐 방치할 거 그냥 방치하지. 내가 뭐 굳이 뭐 이렇게 골다공증 미리 관리해야 될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우리가 보통. 네. 골다공증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미리미리 꼭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. 그 이유는 골다공증이 있는 분에게서 만약에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약한 뼈가 부러지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 부러진 날카로운 그 뼈 조각이 신경을 누르거나 신경 손상을 일으키거나 혹은 혈관에 망가뜨려서 과다 출혈까지 일으켜서 쇼크나 각종 합병증으로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. 사망까지요? 뭐 사망뿐만이 아닙니다. 이 골밀도가 낮을수록 뇌혈관 질환 위험이 이제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예, 특히 상당수 뇌졸중 환자에서 또 골밀도 저하가 동반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